가지고 또 십계명을 받았죠. 그러면 처음 받은 거하고 두 번째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예? 누가 틀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둬요? 좀 확실히 알아야지요. 비슷하게 알면 넘어지는 거야. 그게.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지는 게 말씀을 확실히 몰라서 죽을까 하노라. 이게. 자, 중요한 것은 신명기 5장의 십계명하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걸 믿어야 돼? 신명기 5장 걸 믿어야 돼? 자, 출애굽기 20장 걸 우리가 믿어야 돼? 신명기 5장 걸 믿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 출애굽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을 우리가 알면 옛날 법이 중요해요? 새로운 법이 중요해요? 저는 대학에서 제가 행정학을 공부했어요. 원래 전공이. 근데 행정학에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행정고시를 보고 그쪽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저는 목사 될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게 그냥 목회를 하려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 갈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거기 관심 없었는데 할 수 없이 행정학, 개론, 원론, 뭐 총론 다 공부를 해야 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공부를 했어요. 억지로 공부했는데 내가 한 가지 기억에 남은 게 지금도 행정학을 공부해서 남은 게 뭐냐면 법 해석의 원리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 이게 법 해석의 원리라고. 그러면 처음 받은 법이 중요해? 나중에 받은 법이 중요해? 바로 그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5장을 받아야 돼? 출애굽기 20장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에 써놓은 건 전부 다 출애굽기 20장 거야. 옛날 선배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무조건 맞다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슬픈 거야.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무조건 신명기 십계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십계명은 바로 깨졌어요. 다시 주신 것은 뭐가 다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요. 이건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안식일 교회에서 아들 둘 다 삼육대학 나오고 그분도 안식일 교회에서 장로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찬진 장로예요. 우리 교인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 박 장로 아들들이 다 삼육대학 나고 며느리도 그러니까 다 거기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안식교 골수분자예요.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는 식으로 따지러 온 거예요. 그분이.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고 철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이 그건 아니다. 신명기 5장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왜? 그 십계명은 깨져버린 거고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 왜 깼냐?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40일 금식해서 새로 받은 것은 다르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십계명은 틀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달라.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날이다. 이 원리가 벌써 여기에 나오는 것 하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완전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는 벌써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깨지고 다시 주신 십계명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알아들어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날, 구원의 날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날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의 날이다. 맞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신명기 5장을 믿는 것이 맞는 거다. 이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그 십계명을 깨고 다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잠깐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도 변질되는 죄악으로 죽을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축복도 판을 새로 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축복이 두 아들을 저주했죠. 그래 안 그래요? 저주했는데 내일을 그 축복을 해야 되잖아. 왜? 레이는 순종했잖아.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절대 순종으로 다 없앴지. 그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를 내리신다? 아까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읽었잖아요. 29절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날 너에게 뭐를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써있죠. 여기서 세상 말로 어둠 거치고 새날이 온 거잖아. 어둠 거치고 새날이 왔잖아. 그런데 야곱의 저주가 있잖아. 야곱의 저주가 레이에게 그것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다시 축복의 판을 짠 게 열두 지파를 위한 야곱의 기도만 이게 창세기 나타난 야곱의 저주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새로운 기도판을 짠 게 또 신명기 33장이에요. 알아들어요? 신명기 33장을 하나 펴봐. 이 십계명을 다시 하듯이 기도의 새 판을 짠 게 신명기 몇 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뭐하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고 죽었다고 써 있죠? 잘 봐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한 게 나오죠. 7절은 누구를 축복했다고 돼 있어? 잘 봐봐. 크게 유다를 축복했죠. 7절은 유다를 축복했죠. 8절은 레위를 축복했죠. 확인해봐. 맞으면 아멘해. 12절에 베냐민 축복했죠. 13절에 요셉을 축복했죠. 18절에 스불론을 축복했죠. 자,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봐. 사람 이름에다가. 7절은 누구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유다를 축복했죠. 8절은 레이. 레이는 저주받았는데 유다 다음으로 첫 번째 축복을 했죠. 그리고 길게 확실하게 축복을 했죠. 11절에 보면 어느 놈도 유다를 건들면 허리를 꺾어버린다고.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유다를 축복, 이제 레이를 축복했죠. 잘 봐요. 그러죠? 거기다 동그라미 쳤죠? 12절에 베냐민 동그라미 쳐요. 13절은 요셉. 맞죠? 18절은 스불론. 스불론 축복했죠? 스불론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이사갈도 같이 축복했죠? 이사갈도 동그라미 쳐봐. 자, 20절에 갓지파가 나오죠? 갓. 22절에 단지파가 나오죠? 갓, 단 동그라미 쳤죠? 23절에 납달리가 나오죠? 24절에 아셀지파가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동그라미 친 걸 한번 숫자를 세봐. 제대로 쳤나 보게. 동그라미 쳤어요? 몇 지파요? 몇 지파?
열 지파죠. 열 지파죠. 이스라엘은 원래 몇 지파예요? 그 자세히 보면 루벤이 빠졌죠. 싸가지 없잖아.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런데 6절을 봐봐. 간접 축복을 해줘.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고 써놨잖아. 그래도 용서해 줬죠. 루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 그런데 눈을 씻고 찍고 또 봐도 시몬이 없어. 누가 없다고? 왜 없어? 저주를 저주로 끝냈어. 하지만 레이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섰어. 축복의 명단에 넣어주었어. 반열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이는 가장 존귀한 제사장이 됐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도 보세요, 시므온 족속은 멸망했지만 레이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지파예요? 레이 지파요. 최초의 목사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구브로에서 난 사람, 레이 사람 바나바가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바나바가 무슨 지파예요? 레이 지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노벨상을 휩쓴 랍비들, 유대인의 교수를 랍비라고 하대요. 랍비들은 다 레이 지파야.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이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레이 지파에서 나왔어요. 누가 축복했다고? 모세의 축복이 거기 있어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레이도 저주받은 지파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순종해서 감동시켜서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요? 레이요. 레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노아, 이삭, 야곱, 그 다음 또 모세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새 판을 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넷 중에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운명을 바꾸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 모세? 모세 선생이 어디 계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다 천국에 이미 갔어. 갔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진 축복권을 누구에게 오늘 주었냐면 제사장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그러면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공식적인 최초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런데 그 사람은 반차도 뭐도 없이 신비한 제사장이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처음 세운 제사장은 누구요? 레이 자손 중에 누구? 아론이죠. 레이 자손 중에 누구? 아론을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장이죠.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예요? 뭘 생각해? 아론의 아들이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했잖아요, 제사장을. 이 동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최초의 공식적인 제사장이 누구라고? 예? 멜기세덱은 신비한 제사장으로 족보도 반차도 없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그래 안 그래요? 공식적인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아론이요. 레이 지파 중에 아론. 레이의 자손 중에 누구? 아론님과 그 후손들이 이어서 제사장을 했어요.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 미안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이 아니었어. 그들이 최고의 본업은 축복하는 일이야. 뭐 하는 일? 축복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이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우리는 이해를 해.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 말고 또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 축복하는 일이야.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세워놓고 민수기 6장,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 봐.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원장님 읽으신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22절부터 읽어봐. 시작.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는 법을 일러주었죠. 이렇게 입에다 집어넣어줘도 모르면 할 수 없어.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일러주었죠. 맞죠? 그래 놓고 27절에 가서 뭐라고 써 있어? 제사장이 축복해 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마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준다? 제사장이 축복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27절만 읽어봐. 시작. 딸이 몇이요? 셋? 셋 중에 얘가 막내? 셋 중에 막내 딸에게 목사가 손을 얹어서 제사장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셋 중에 누구한테 가? 자 봐요. 이새의 집에 아들이 여덟 명 있다. 큰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삼마, 일곱 놈은 때 빼고 광내고 다 가서 사무엘의 기도받고 운명을 바꾸려고 갔다고. 노노노 아니야. 아직 준비도 안 되고 때국물이 흐르는 들판에 있는 씻지도 않은 야곱, 저 다윗을 불러다 손을 얹어 축복했어. 결국을 보면 그가 왕이 돼. 알아들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뜻을 몰라.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의 종은 축복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착한 일 했다고 주고 좋은 일 했다고 주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아니라고.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이 뭐를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니. 자 봐요. 판사가 판결권이 있어. 판사가 너는 사형 그럼 어떻게 돼? 너는 무죄 그러면 판사가 국가에서 준 판결권이 있잖아. 알아들어요? 근데 제사장은 미안하지만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형통과 불통을 나누는 권세가 있어. 그건 국가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 이거 아냐고. 신명기 21장 5절 봐봐. 내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한번 받아보라고. 신명기 21장 찾았으면 아멘해. 5절 시작.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라고 써요. 또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는 사람이야? 모든 소송과 모든 판결이 그들의 말대로 어떻게 돼? 판결된다고 했어. 형통과 불통이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너를 복이 쓰라 하고 하면 그 사람의 복이 있고. 알아들어요? 미안하지만 저주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 갈라질 수 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남의 다리 긁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멍청한 남의 다리 긁는 교인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하고 등 돌려. 그런 교인들이 한둘이요? 법적인 싸움같이 해. 참 불쌍해. 자 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얘기할게. 봐요. 전라도 광주에 가면 지금은 큰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제가 92년 무렵에 제1순복음교회, 영락순복음교회, 남도순복음교회, 만백성순복음교회, 무슨 순복음교회를 붕회를 많이 갔어요. 참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지방이라고 그러더라고. 모여서 얘기를 해. 그때 말로 도시마다 순복음교회가 큰 게 있는데 전라도 광주는 없대. 왜? 광주 순복음교회가 제일 커야 되는데 뭐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대. 싸움이 벌어졌는데 광주에 그 싸움 벌어진 순복음교회 하나가
광주 동명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동명동의 제일 부자가 광주 최고 부자래. 그 동명동이라고 하는 부자가 알부자가 그 교회 안수집사야. 알아들어요? 안수집사인데 이 안수집사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 안수집사가 내가 당신을 재산을 걸고 당신을 쫓아내겠다고 법적 싸움을 했어. 대법원까지 갔어. 안수집사가 이겼을까 목사님이 이겼을까? 목사님. 예? 항상 법은 금력 앞에 무너져. 그 목사는 집달관 시켜서 내쫓아서 내쫓고 안수집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쫓아서 그 목사는 쫓겨나갔어. 그리고 그 교회가 분열되고 부흥을 못했어. 그런데 그 동명동 알부자 안수집사의 팔남매야. 자녀가 팔남매. 그 사람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팔남매 중에 일곱 명이 다 죽었어.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나눠줬는데 다 물려받은 자식들이 다 망하고 막내딸 하나만 살았어. 왜? 막내딸이 그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광주 중앙교회에다가 2만 평을 바쳐버렸어. 바치고 그게 거기 전도사가 됐대. 그래서 그 여자만 살았대. 목사님들끼리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 재산을 걸고 목사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다 말아먹고 막내딸 하나 산 분은 2만 평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바치고 거기 여전사. 그래서 그분만 살았다는 거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 신앙생활에서 멍청한 사람은 이게 등 돌리고 사는 사람 많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종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을 향해 올라가게 해야지. 내려가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졌다니까. 여호수아 같은 무적의 사람도 주의 종의 손이 올라갈 때 이겼어.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남의 다리 긁지 맙시다. 남의 다리 긁는 사람 많아. 아니 남의 다리 긁어도 지 죽을 줄 모르고 피나게 긁는 사람 있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경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 성경을 알고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축복의 판결권이 있다. 제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좀 새기고 하나님의 종이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준다고 써 있잖아. 제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크게 아멘 해봐. 아멘도 참 맛이 갔네. 응? 완전히 빈들의 마른 풀 같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축복을 빼앗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 축복의 원리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97년도 IMF 됐던 8월 첫 주간에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참 무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밤에 강사실 바로 위에가 목사관이야. 목사님들이 몇십 명 거기 계시는데 화장실 문을 뚫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도둑놈들이 나오듯이 화장실 문을 타고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축복해달래.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이 나왔대. 거기에 보면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건 나왔는데 저주를 끊는 법이 없대. 끊는 법은 안 써있대. 그러면서 울면서 이 카드 속에 얼마 들었는데 목사님 이거 받고 기도해달라는 둥 뭐 목사님들이 진짜 007 작전을 해갖고 와서. 그런데 제가 대전에 가서 대전시 연합집회를 하는데 대전이 큰 도시잖아요. 나처럼 이 매스컴 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붕에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안 알려진 사람을 그런 큰 집회 안 세우거든 잘. 그러니까 뭐 별의별 뭐 루머도 많고 뭐 이런 속에서 그 연합회 총무되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머리 싸매고 목사님 로비에서 세웠대, 강사로. 그 연합 집회를, 연합회 총무가.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불렀냐고 그랬더니, 그 담장을, 그 저 화장실 문을 뚫고 들어와서 기도받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기도받고 내 목회가 열려지고, 삶이 열려졌다는 거야. 그런 분도 힘들게 기도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보세요. 지금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야. 나는 200만 원이 없어서 애가 죽는 걸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애가 죽어서 우는 나에게 깨달은 거야. 두 달 만에.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아. 그러면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가 내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하노라. 그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저를 자식처럼 사랑해준 목사님 계셨어요. 진짜 그분은 아들이 둘인데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분은 기도원 갈 때 꼭 대성아 가자, 그럼 나를 데리고 가. 부흥회 갈 때도 이분은 야 내 가방 들어라고, 아들들을 안 데리고 오고 나만 데리고. 진짜 그분이 저를 사랑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목사님은 목회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옛날 교회가 조그맣고 그 교회 옆에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를 잘 하시냐면 코를 잘 골아요. 코를 잘 골아도 보통 잘 고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난리 나버려요. 우르릉 쾅 푹 막 폭격이 나고 막 비행기가 가고 그런 거 있잖아. 거기다 이빨까지 갈아요. 교인들이 왔다가 그 코 고는 소리도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려요. 가끔은 이분이 워낙 잠이 많으셔.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하다가 그냥 무슨 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또 코 굴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 생애에 30명이 넘질 않았어, 교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코 고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다 이빨도 무서워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게 생긴 분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다 눈빛이 마주치면 소름 끼치는 그런 분 있잖아요. 인상이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절대 나 보고 상상하지 마. 세상에 인상, 난 그렇게 무서운 인상. 그러니까 설교하다 목사님 눈이 마주치면 교인들이 움찔해요. 그렇게 이분이 무서웠어. 아무도 그 목사님한테 말을 못 걸어. 근데 그분이 유별나게 나를 사랑하잖아. 교인들이 날 밥 사주면서 선물 주면서 부탁이 때 뭐냐니까,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하래. 뭐요? 그랬더니 왜 기도는 안 하고 혹은 날 그만 거냐고. 그 기도 좀 하시가 그러게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왜 왔냐고 쳐다보는데 진짜 무섭대. 세 번 갔다 말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왜 또 말 안 하냐고 날들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왜 기도는 안 하시고 허건 날 코만 보시냐고 어쩌고저쩌고 써가지고 목사님 책상에다 앞전으로 박아놓고 도망 나왔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다른 길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근데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느낌이 틀려지대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돼보니까요, 앉으나서나 성도들 향한 기도가 나오대요. 아버지, 아무개 집사 빨리 치료해 주세요. 아무개 성도 열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자면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은 자식보다 성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그 목사님이 코 골면서도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게 무슨 병인지 몰라도 그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거든. 내가 그분이 나를 자식같이 사랑해준, 자식보다 더 사랑해줬던 생각이 나. 그런데 그분을 뛰쳐나오고 그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날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애들은 몰라. 시집 가서 아들 딸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넌 몰라 임마. 글로 써줘도 모르고 얘기해줘도 애들은 엄마가 날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몰라도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아보면 그때서 알아.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그분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집 앞에까지 갔다 그냥 왔어.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 틀렸어. 죄송해서 틀렸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기도는 더 크게 따라해. 축복기도는 부자간에도 공짜가 없다. 미안하지만 축복기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별미를 요구했어요. 부자간에도 공짜가 없어. 만약 야곱이 별미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축복의 주인공은 안 바뀌었어. 절대 야곱의 국물도 없어. 미안하지만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다고 돼 있어. 아주 그 집은 편애가 심해. 엄마는 야곱만 사랑해. 그랬어 안 그랬어? 절대 야곱에게 갈 리가 없어. 그런데 별미를 만들러 멀리 나가는 바람에 새치기 한 거야. 맞아 틀려. 별미가 주인공을 바꿔버렸다고. 에서도 그거 받고 싶어서 사냥으로 나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에서가 받기 싫어한 거 아니라고. 야곱 뺏어버린 거죠. 문제는 별미가 주인공을 바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서운하게 생각해도 내가 그분을 감동시키는 별미를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집 앞에 갔다가 그냥 와서 우리 집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꿨어. 주석 두 질, 몇 년간 할부 장사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도장 찍어주고 제 날짜에 안 주면 욕먹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옛날 할부 그렇게 산책 장서 주석 두 질 팔았어. 라디오, 옛날 라디오 시계까지 전당포에 그 당시에 다 팔았어. 우리 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꿨어. 진짜 그때 돈 50만 원이면 지금 나한테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야. 그 돈을 만들어서 봉투를 넣고 별미로 준비하고 과일 바구니 꽃 바구니 준비해갖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잘했죠? 가서 기도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에? 그 목사님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쳐다도 안 봐요. 인사도 안 받아요. 탁 벽만 찌르보고 무슨 말을 걸어도 미동도 안 해요. 선물만 놓고 그냥 왔어요. 아무래도 기도 받다고 저주해버리면 곤란하잖아. 하나님, 내가 저분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저는요, 저처럼 힘들게 기도를 받아낸 사람 없어요. 3년 걸렸어요. 3년. 만 3년. 생신 때도 쫓아가고, 명절 때도 쫓아가고, 마음을 안 주세요. 그분 3년째, 만 3년째인데 그분의 생신날이에요. 그날은 내가 너무 바빠, 일정이 바빠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겨울철인데 어둑어둑할 때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띵동하고 배를 누르니까 이 어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잠옷바람으로 나오셔서 문을 열어주다가 자녀들이 온 줄 알았나 봐. 내가 딱 박스 뭐 과일 하나 메고 서 있으니까 이분이 날 보더니 눈에 눈물이 구성구성하대요.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자식들보다 낫다. 3년 만에 이분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문 잠깐 안 열어줘요. 남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박스를 내려놓고 응접실 앞에서 무릎 꿇고 호주머니에 드디어 별미를 꺼냈어요. 그 별미를 내가 봉투를 20번도 더 새로 바꾼 거야. 왜냐하면 만지작거려가지고
너무 힘들 때, 좀 배고프니까 조금 여기서 떼서 쌀 팔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빚 갚을까? 뭐 이런 것이 저한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 제가 그분의 기도를 받고요. 내 인생이 바뀌대요. 마치 지하실 캄캄한 흑암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오는 것 같은 환희를 느꼈어요. 그분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더니 아주 중요한 거야. 내 머리에 손을 얹더니 얘 머리 대네. 알았어. 몇 살이야? 아홉 살? 이쁘다. 엄마 닮아서. 이분이 내 머리에다 손을 얹더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모든 흑암과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명령으로 입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명령하는데 진짜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축복이 돼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하셨지만 그렇게 확실히 기도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의정부에 있는 암흑의 교회 집회를 갔어요.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 네 차례 갔는데 그 교회가 미군 부대 옆에 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목회한 지 7년 됐대요. 그런데 그 땅도 그 넓게 그것도 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고 산정호수 옆에다 또 10만 평에다가 그냥 그 수양관을 해놓고 뭐 진짜 그 목사님은 내가 봐도 복이 붙어있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꼭 가면 내 숙소로 와요. 와가지고 큰 목돈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기도밖에 만들어야 하나인데 기도밖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나보다 복을 더 받은 사람인데 목사님 해주면 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미루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요. 자기 고향이 충남 애산인가 그렇대요. 애산. 애산 읍교회가 되는데 그 읍교회가 그 동네 군에서 제일 컸대요. 그 자기가 자랄 때 1년에 4번씩 붕회를 했대. 옛날 교회들이 1년에 한국에 유명하다는 분은 다 왔다가 자기는 붕회를 했대. 근데 자기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반드시 소를 팔든 돼지를 팔든 큰 짐승 한 마리씩 팔아서 돈을 아들 손에다 들려준대. 저 목사님한테 숙소까지 찾아가서 축복기도를 받아라. 단 한 분도 그냥 가게 한 적이 없대 자기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복둥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애를 그렇게 키운대. 나 말고 누가 와서 집회를 해도 자기 자녀 꼭 가서 기도받게 만든대. 이런 분들은요 부러워. 부모 잘못만 잘 만나서 안 그래요? 큰 종들의 축복기도를 다 뺐더라고. 근데 내는 그런 거 몰랐어요. 나는 애를 잃고 핏값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힘들게 찾은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기도를 진짜 떼굴떼굴떼굴 불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학연, 지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더라고요. 아멘.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목사지만 왕실에 초대받아서 가서 내가 이 말하기로 말지만 또 미국 백악관 영빈관에서 자고 사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군대 사열도 같이 받고 명예 박사기도 받고 막 상상도 못하게 부어주고. 저는 제 목회 우리 교인도 여기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26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회 한 번 한 적 없고 재직회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면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그냥 제왕처럼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바람난 개처럼 맨날 돌아다녀도 성도들의 사랑 먹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도 복받아야 되고 가정도 복받아야 되고 사업도 복받아야 되고 열려줘야 돼요. 아멘. 복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고. 아멘.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복이 온다. 아멘. 제가 그 은행장 때문에 제가 하늘산에 이 설교를 했다고. 근데 하늘산이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말이 7,000명이지 역사상 그런 일이 없대요. 여기 경춘국도에서부터 하늘산 안에까지 주차장이 됐어. 차는 빼도 박도 못하게, 용신도 못하게 꽉 차버렸어요. 이 옛날 제비꼬리 같은 거 노란색은 평신도, 빨간색은 뭐 누구 장로, 뭐 파란색 이렇게 붙여주는 걸 6,000개를 준비했는데 싹 나가버리고 뭐 더 이상 감당을 못했대. 근데 이분들이 걸어서 청평까지 내려가, 그 악산을 타고 내려와서 걸어서 대성리까지 들어와. 은행이 다 마비되버렸대. 은행이, 은행이 다 마비됐어. 왜? 별미 만든다고. 포탈이 쌓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와갖고 기도 받겠다고 강사실 앞에서 줄 쓴 사람이 1,200명이야 말이 1,200명. 이게 기도원 안에서 꼬불꼬불꼬불꼬불 돌아서 산까지 이어졌어. 내가 그랬어요. 축복기도는 본교회 가서 받아라. 네 애비 나놓고 왜 남의 애비 붙잡고 기도해달라 하냐.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한 사람도 안 흩어지고 그대로 있어. 무섭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는 순서대로 그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들을 이제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봐요. 한 100명쯤 기도하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머리가 빙 돌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내가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축복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가 빨려 나간다는 걸. 기도가 기가 빨리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방송실에 갔어요. 그 원내 방송이 참 잘 돼 있어요. 방송실에 가서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본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받게, 네 목사님이 축복권 있는 거지 꼭 남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설득을 했더니 다행히 흩어졌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집회를 갔어요. 잘 봐요. 1년 뒤에 집회를 갔더니 이거 주님 앞에서 진실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뒤에 집회를 갔더니 왕십리 아무개교회 권사래요. 울어요. 울어. 내 앞에서. 목사님 하늘산 오기만 여시고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 식당하는 친구하고 둘이 왔는데 식당하는 친구가 기도받고 열렸다고 춤추면서 간증하고 다닌대. 근데 자기는 별미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대. 갔더니 목사님이 호통을 치더래. 기도원 가서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순종 잘하고 십일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복받는 거지 다른 것이 있냐고 호통을 치면서. 문제는 기도도 안 해주지만 별미도 안 돌려주더래. 이분이 울면서 날들어 하는 말이, 왜 나는 이렇게도 복이 없냐, 왜 내 앞에서 끊어, 자기 친구까지 하고 자기를 끊었냐 이거야. 우는 거야. 네. 물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하니까 받든 안 받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 있어요. 그 하늘산 집회하고 파장이 크대요. 인천에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연수동에 제가 남동공단에 아무개교회 붕회를 갔어요.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대리석으로 그 아파트 숲속인데 우뚝 교회가 섰어요. 내가 갔어. 아니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지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식사 대접하는 여자 권사를 가리키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짓는데 혼자 3분의 2를 헌금했대. 3분의 2를 헌금했으면 다 은택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은 부자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래 날더러.
언제 저 보셨어요?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첫 번째 기도받은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그 극성파 중에 왕극성이야. 그 여자가 내려서 그 골짜기 산 비탈 타고 내려서 청평까지 가서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왔다는 게, 이게 걸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줄 섰다는 것은, 이건 이분 말이 날더러 울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 빚으로 살던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열려져서 제가 성도들 앞에 간증을 했대. 이렇게 해서 교회 짓는 데도 내놓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더니 전 성도들이 그 김대성 목사 우리 교회 부흥에 오게 하자 막 목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날짜를 1년 뒤에 제가 잡아줬더니 제가 가는 날짜에 맞춰서 전 성도가 적금 들고 개 들고 알아들어요? 별미 만든다고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도 기도 한번 또 받고 싶어서 첫날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복 입고 날더러 얘기하는 거야.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사실이고요. 전주 아무개 교회 집회를 갔어요. 전주에 옛날에는 이름 다 됐는데 요새 내가 조금 착해졌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인지 물어볼 사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름 다 대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전주 아무개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강 아무개 목사님이 날더러 자기네 교회를 건축해준 집사님네 집에 밥 먹으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건축해주다니요? 그랬더니 자기네 건물을 통째로 다 지어줬대. 그 집이 제법 크게 지었는데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어 그래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전주에 큰 빌딩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를 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기 교회는 그냥 지어줬대. 그분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잘 차렸더라고요. 정말 잘 차렸더라고. 잘 해놓고 살고요. 아주 잘 해놓고 살아요. 도심 속에 있는 별장인데 내가 그랬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서 교회도 그냥 지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울어. 내 앞에서 울어. 목사님 저 모르세요? 이분 말이 그거야. 목사님 설교가 거짓말 같지 않더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친구네 집에 새벽같이 가서 친구네 집에 그 당시에 가서 새벽에 가서 500만 원을 꿨다는 거야. 여러분 20년 전에 500이면 큰 돈이에요.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찾아와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대. 자기 축복해달라고. 발목을 잡고 자기가 울었대. 나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니까 기억을 잘 못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셔서 5년 만에 자기 말로 그래 농사꾼의 아내가 김제 쪽에 살았대요. 농사꾼의 아내가 전주에 와서 빌딩 짓고 교회 지어줄 복 주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 잘못하면 가. 내가 여러분한테 점수 좀 딴다고 하나님 팔아서 심판받으면 어떡하려고. 살아계신 주 두 손 들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아멘. 정말 믿죠? 아멘. 일하시고 계심을 믿죠?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미국에 뉴욕 남교에 이름 안 되려고 그랬더니 어쨌든 미국이니까 용서하겠지. 뉴욕 남교회를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가곤 했어요. 제가 남경산 기도원을 인수하고부터는 해외 집회를 대수는 안 가고 목요일마다 거기 집회를 가니라고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가던 교회가 유럽에 몇 교회, 미국에 몇 교회 이런 게 있었어요. 뉴욕 남교회 박치순 목사님이란 분은 합동 측에서 총회장 하려니까 정치 안 한다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서울 구로동에 있는 서울 남교회 그분이 세워놓고 미국 뉴욕 남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뉴욕 남교회는 퀸즈 한복판에 있는데 그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600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 큰 교회예요. 거기다가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아주 교회가 규모가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뉴욕 남교회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이제 네 차례 이상 가니까 성도들하고 친해져. 이렇게 밥을 먹어도 이렇게 다 알아.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가는 교회는 남의 교회가 같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해져서. 근데 이제 친해져서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뉴욕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5%도 안 되고 미국까지 가서 자기들 말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죽지 못해 살고 돌아오지 못해 산대. 무슨 소린지 알아요? 죽지 못해 살고 돌아오지 못해 산대. 참 그분들 아픔이더라고. 그리고 너 한국에서 뭐 하다 왔니? 이거 물으면 안 된대, 실례래. 그리고 시민권 있니? 이거 물어보면 안 된대.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그 이민 교회들 집회 가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그게 정말 어렵게 살더라고. 그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내 차례 가서 내가 아 여기도 내가 축복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47살 먹은 처녀가 있어요. 박혜경이라는 처녀가 있어요. 몇 살 먹었다고? 별로 안 먹었지, 그지? 47살 먹은 처녀가 박혜경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가씨가 이분이 23살 꽃다운 나이에 미국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가족이 다 갔어요. 큰 오빠가 마약 취급하다가 미국 감옥에 갔어. 둘째 오빠는 미국 정신병원에 가 있어. 정신환자로.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 먹고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해. 교회를 싫어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다녀. 어머니는 남의 집 야채 가게에서 일해. 자기도 미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애들 과외 공부시키러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 박혜경이라는 자매가 이 설교를 듣고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갔어. 자기 엄마,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 엄마, 우리 집 이제 살았다. 우리 집 이제 살았다. 엄마 가진 돈 다 내놔라. 그 엄마가 시민권 내는 줄 알고 만불을 준 거야. 미국에서는 시민권 참 필요해요. 근데 돈이 들어요. 그 엄마가 시민권 내는 길이 열린 줄 알고 만불을 준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한테 만불을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5,000불을 꾸고 자기가 돼지 정거통장까지 다 털어서 5,000불을 만들었대. 가진 거. 그래서 20,000불. 그때는 환율이 1,300원 할 때야. 사스로 막 이렇게 그럴 시절이 있었잖아. 있었다 그래요. 그 시절에 환율이 1,300원 할 때 2,6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더 큰 돈이라고.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날 찾은 거예요. 목사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받고 싶대. 울면서. 그래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고 한국에 왔어요. 몇 달 안 지났는데 사스로 인해서 비행기 타기 아주 힘들고 뭐 조사하고 까다로울 때예요. 검역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한국에 온 거야. 이 박혜경이라는 자매가. 제가 전주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내가 축복 설교할 때 자기 간증을 꼭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대. 그러면서 선물하고 금일봉을 주고 다시 미국으로 갔어. 이 간증을 하고 간 거야. 이분이 보세요. 자기 오빠 감옥에서 나왔대요. 자기 큰오빠 감옥에서 나오고 둘째 오빠 정신병원에서 온전히 돼서 나오고 자기 아버지 예수 영접했대요. 바뀌어지고
자기 집 시민권 나와가지고 자기는 미국 정교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미국에서 정교사가 되면 평생 보장받는대요. 출근한 지 두 달 됐는데 한국계 남자 하나, 독신주의 남자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가을에 결혼 날짜 잡았대.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국까지 와서 간증할 만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아멘. 꼭 새기시기를 초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 갖고 나를 복주셔야 돼. 정말 농사 잘 지어놨는데 저기 전라도 쪽에 좀 과수 다 떨어지는 거, 장수에 태풍이 그리 지나가니까 좀 얼마나 장수사가 얼마나 맛있는데 생각났어. 아파. 세상에 미국에서 학위 마치고 한국으로 가려고 박사학위 받고 짐 싸려고 슈퍼마켓에서 박스 사러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 흑인한테. 너무 슬퍼.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다 익어도 떨어지면 소용없어.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축복을 아냐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이름도 나올 뻔했는데 참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 네 분이 은퇴하시는 네 분인데 은퇴 2년 앞에 놓고 있었어요. 나중에 은퇴 집회도 제가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합동 측에서 굉장히 큰 어른이라고 그 이름 되면 다 알더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덕이 있고. 근데 그분 제자들이 제 친구들이 많아. 알아들어요? 저한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 네 분이 계량 한복 시원하게 입고 제 숙소로 호텔로 오셔갖고 목사님 이바지 해갖고 왔수다 그래요. 뭘 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그 박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무슨 이바지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고 열었더니 떡이 아니고 먹을 게 아니고 돈이에요. 만 원짜리 식권 뭉치로 2,700만 원이 되는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팔남매래. 팔남매가 보내준 용돈을 하나도 안 쓰고 은행에다 놓았대. 이유는 팔남매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려고. 자기는 교회에서 충분히,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충분히 살해 줘서 산대. 자녀들을 위해서 쓰려고 그 돈을 모아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자녀들 이름으로 축복기도를 받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배 일어나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해주는 거지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야지 내가 어떻게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할 수 있냐고. 이건 안 된다고 두 시간을 싸웠어. 내가 손해보는 장사할 수 없죠. 그분이 날 축복해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먼저 깨달은 거니까 축복해줘야 된다고 두 분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두 시간 동안 안 일어나. 이것도 죄잖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팔남매 이름을 써놓은 걸 이름을 불러가고 팔남매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줬어요. 제가 1년 뒤에 그 지역에 집회를 갔어요. 그 지역에 집회를 갔더니 그 집회 갔던 그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있던 분이 개척을 한 교회야. 개척해서 목회를 잘해. 그 부목 교회를 제가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오셨어. 거기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 어른이 점잖은 분이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뭐라는 거니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강사로 모셨으니까 꼭 매달려야 됩니다. 축복 설교하고 가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증인입니다. 이 어른이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팔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큰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의 교수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야. 워낙
학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알아들어요? 한국의 교수 자리가 하늘의 별 땅이래. 근데 자기 큰아들은 고려대학교에서 주임 교수로 데려오면서 2억을 주고 집 주고 마치 돈으로 보쌈하듯이 데려왔대.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하고 며느리는 무주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한대. 지방학교 선생들은 서울로 발령 안 난대. 주말부부래, 주말부부. 근데 자기 며느리만 서울로 발령 났대. 셋째는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고 딸은 수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든지 그 딸 교회 목사님 자가용을 사주고 뭐하고 팔남매 간증을 눈물로 하면서 내가 노년에 이렇게 복을 받고 교회가 열려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열려지고 우리 자녀들이 열려지는 이 복을 받을 걸 누가 알겠냐고 이분이 울면서 증언한다고 간증을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애를 못 낳았어. 그날 밤에 또 700만 원인가 갖고 그 목사님 네 분이 찾아왔어.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아들이 꼭 나중에 집에 가니까 저 앞이 꼭 닮았더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역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밤을 새도 못하지. 밤을 새도. 근데 이 축복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따가 저녁 때 해주겠고. 왜? 뭐가 잘못됐어요? 축복에는 장애물만 제거하면 주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축복기도를 받았다. 축복기도를 받았으면 빨리 열리면 좋겠어. 천천히 열리면 좋겠어. 크게. 즉시. 네? 즉시. 즉시. 경상도 아줌마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기도를 받으면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 천천히 열렸으면 좋겠어. 빨리요. 빨리를 좋아하지 마. 인스턴트가 몸에 안 좋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사울과 다윗이야. 사울하고 다윗이야. 그렇죠? 사울은 즉시 열려서 왕이 됐어. 근데 자살했어. 왜? 그릇이 안 됐는데 주니까 감당 못하니까 자살했어. 다윗은 숱한 연단 시련 아픔 다 겪어서 그릇 만든 다음에 주었어. 그랬더니 그 나라가 장구했어. 감당할 수 있었어. 다시 물어볼게.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 천천히 받았어. 대답을 안 해. 빨리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릇이 안 되고 바로 주면 화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원장님 말대로 100배가 좋냐 뭐 100억이 좋냐 100억 주면 이 자리에 안 올 사람 수두룩해. 진짜 목에다 콘크리트 하고 절대 이 종자들이 오게 생겼어. 해 나갔지. 내 말 맞아? 나오겠습니다. 너는 와. 얘는 우리 교인이니까 오겠지. 지금 그거 먼저 그릇이 안 됐는데 주면 안 와요. 교회도 안 가는데 기도원까지 와. 코가 깨서 온 거지. 쉬운 건 아니에요. 자, 빨리만 주면 좋겠지만 그릇이 안 될 때는 그릇 만든 다음에 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야곱이 축복기도를 받았잖아. 지금 야곱이 형 대신 가서 뺏었잖아. 그러면 야곱이 축복기도를 받고 바로 열려서 사기 10번 당했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것을 야곱은 경제적으로 사기 10번 당해서 라반한테 성경에 써 있어. 사기만 물질적인 사기만 당한 게 아니라 결혼도 사기 당했어. 그래 안 그래? 그래도 결과는 두 때나 이루고 사기 당한 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열두 조상을 낳았어. 끝이 보이지 않는 양떼를 두 때로 나누어 거느리고 돌아왔어. 중요한 건 이거야. 복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별미를 요구할까 이거야. 그냥 막 해주면 내가 목이 터져도 다 해줘. 손이 달아져도 왜? 운명이 바뀌는 기도를 다 누구나 다 된다면 왜 안 해주냐고. 대한민국 사람 다 해줄 수 있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전라도 말로 헛질하라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별미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별미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면 머릿속에 남아. 큰 별미를 드릴수록 어려움이 와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확증이 와. 확신. 그냥 남하니까 대가리 내밀어 보자고 형식적으로 얼마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어려움 당하면 지워져 버려요. 에이, 효과 없나 보다. 이걸 알아듣어요? 효과 없나 보다. 지워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별미를 요구한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 별미를 요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싸구려 기도를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힘에 지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어. 감동을 주는 게. 너 이거 별미로 너 이거 드리고 기도 받아라. 이런 감동이 올 때는 뺏기지 마라. 그 감동을 뺏겨버리면 그거 마귀가 그대로 가져가 버리고 축복의 기회만 없어져. 누가 뭐라 해도 도전할 사람은 빼앗네, 빼앗아요. 자, 봐요. 일산에 아무개 교회 제가 집회를 갔어. 일산. 일산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했나요? 통합측 교회인데 그 교회가 4년 만에 집회를 갔더니 부목사가 나를 대다주고 데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축복에 대한 설교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런데요, 교역자들이 한 20명 돼. 그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되는데 여전도사 하나가 내가 그랬대. 하나님이 성령 감동으로 축복 기도를 받을 사람 별미를 지금 뭐 없으면 써가지고 뛰어나와라. 제일 먼저 온 사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거기 강대상 꽤나 높은데 여전도사가 그냥 뛰어올라 버린 거야. 여전사에 올라와서 제가 한 사람만 기도를 해줬거든. 그 후로 그 여전사가 담임 목사한테 직당 혼났대. 교역자가 채통을 지켜야지. 교역자가 그렇게 설치고 제일 먼저 뛰어올라가는 게 어디냐고 말이야. 혼났대. 성도들을 허게 해야지. 그런 것도 있잖아. 4년 뒤에 제가 그 교회 갔다고 그 여전사가 그 교회 새로 짓는데 20억 헌금했어. 교역자가 어디 도있냐고 그 여전사만 열렸대. 왕따 됐던 그 여전사를 지금은 다 존경하고 좋아한대.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빼앗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기회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축복은 반드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안 나타나도 나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확증이야. 누구요? 레이. 레이 지파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갔잖아. 시므온은 미안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잖아. 내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중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뺏으세요. 제가 아를산 기도원 얘기해서 죄송해요. 지금 그렇게 경영이 좀 안 되는 모양인데 그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날들어 사정을 해. 기도원에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어서 나와서 사정을 해.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기도원 오니까 그냥 왔습니다. 내일 이 돈을 헌금할 테니까 내일 내려가 살 테니까 오늘 가불로 축복일 수 없네.
보니까 5,700만 원을 썼어.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조만하고 체구가 조만한 분인데 제가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래. 자기네 교회에서 3부 성가대 지휘한대. 자기가 신실하신 것 같더라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냐면요, IMF 때 우리 교회 2층 짓다가 멈췄고, 제가 남경산 기도원 인수할 때 그것도 억지로 집회 갔다가 떠안게 됐는데 국립공원 한복판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허구나 싶은데 우리 교회도 10원 아픈 없고 나도 뭐 돈 될 자격 없는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와갖고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기도받고 1850만원 11조를 시작했대요. 자기로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래요. 제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분이 날 찾아와가지고 3억 7천을 밀어줘서, 정확하게 3억 7천 5백 밀어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 한 사람 1억 그 기도원에서 기도받고 열렸다고 찾아와서, 그게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기도원의 로고는 축복과 기적의 동산이에요. 제가 축복이 없으면 있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은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감동이 와서 말이지, 나는 미칠 듯이 내 속이 지금 팔팔 끓고 나는 반드시 축복 뺏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나는 별미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써가지고 한번 나와봐. 그 사람 한 사람만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해줄게. 벌써 써놨어? 이리 와. 원장님 어디 계시지? 죄송하지만 원장님 잠깐만 와서 같이 한번 그래도. 에? 아니 근데 그래도 한 사람만, 한 사람.